구혜선 씨 아세요? 혹시 아세요? 구혜선 씨? 지금도 말이 좀 많지 않나요? 1984년 11월 9일. 아니, 재혼 가능할까요? 재혼은 가능하지. 거기는 원래 사주팔자가 결혼을 몰라 최소 두 번을 지나가야 되지 않냐 자꾸 그래. 그래 두 번의 상처를 받아야 돼. 사실 사주팔자에 두 번을 크게 넘어가 풍파를 넘어가야지 이 사주가 안정을 취한다 자꾸 그래. 몰라 조곤조곤해 보이는데 조곤조곤하지는 않은 것 같아.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모르겠어. 서로가 요즘은 나는 뭐 구혜선 씨만이 아니겠지.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. 너무 인내심이 없다 생각해. 사주팔자 그래도 참고 지나가.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어. 다 똑같은 팔자인데도 넘어가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. 이 사람도 보면 모르겠어. 앞으로는 그래도 몰라 자꾸 잣대는 올라간다 하지만 한 번은 더 고비가 있다 그래. 몰라 지금도 힘들대. 자기 인생에 오점을 남긴 거지. 응? 그래서 재혼은 가능하다? 재혼은 가능하죠. 그게 중요하죠. 재혼을 마음은 뭐해. 좋은 사람 만나서 오래 평생 가는 게 좋은 거지. 그러면 일단 안재현 씨하고 이제 끝났잖아요. 끝났지 이제. 끝났는데 한 번 더 결혼한다. 또 한 번 결혼한다? 또 한다. 총 세 번? 세 번.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알려지는 게 있을 테고 연예인들은 가려져 있는 게 많잖아.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 있지 저렇게. 일단은 세 번 결혼한다. 그렇지.